아버님 요리를 하세요? 아, 뭐 잠시 합니다. 요리사 경력이 몇 년인데 그 뭐 수제비 문학과 그치. 맛있게 해. 근데 뭐 수제비 조금밖에 안 됐으면 물 마시지. 남자가 요리를 하는 건 취미가 아니다. 솜씨 자랑을 하고 싶어서는 더더욱 아니다. 단지 하나, 추운 바다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따뜻한 한 끼를 챙겨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다. 3월 봄바다라지만 아직은 손이 시린 바닷물. 게다가 비까지 맞았으니 따뜻한 국물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. 이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 하는 것 같다. 진짜 뜨거운 게 들어가도 시원하다. 마음고생에 비하면 몸이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. 정순 씨 마음이 천국이니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집에는 온기가 가득하다. 다음 날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다. 큰일 아빠. 무슨 말이야? 왜 이러노 날씨가? 갑자기 일이 부네.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구나. 안 되겠다. 내가 배 보고 와야 되겠다. 배 안대로 가봐서 배가 제대로 댕글이 매 있는 거야. 안 되겠다. 빨리 온나 빨리 갈게. 우리 재산인데. 춘우 씨가 급하게 부둣가로 뛰어가는데. 태풍거이라. 내 빠진다 안 된다 내가 뭐. 나이 캤습니까 마수? 언제부터 와서 캤어? 바다 업은 본업이고. 캤다 여보니까. 주인 왔나?